왜 웃으셨지? 네. 귀여워서. 네? 귀여워서 웃었다고? 노래가 귀여운 노래가 아닌데 이게 나를 차갑게 먼저 이런 노래인데 벌써 네. 모르겠다. 나중에 사랑을 심리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노래를 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노래를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본 레인드랍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나요? 네! 네? 좋아요! 그래요. 네. 노래는 빼야 되겠다. 아니죠. 놀라운, 네. 어떤 놀라운, 저한테 놀라운 풍경이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안 먹었어요? 네! 나는 밥 안 줘요. 우리가 밥 주고 안 그러지 않나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그러면 디너쇼를 해서 그런 걸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제가 뭐 밥을 준비한다든지 소금을 밥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시고요. 밖에 갑니다. 이제 공연의 반이 끝났네요. 일부러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소중하니까 네. 소중하지 않아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데 싫어하시니까 네. 멘트를 저도 줄이고 곡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준비된 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 불러드릴 곡 이제 다음에 불러드릴 곡이 있고 그 다음 한 곡을 하면은 또 이제 게스트인데 나쁘지 않은 게스트예요. 네, 멋진 게스트예요. 그 게스트는 좀 이따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이 곡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곡인데 너무 오래된 곡이에요. 14년 된 곡입니다. 제 데뷔곡이거든요. 그거 준비해서 올까 그랬다. 효율 씨랑 같이 한 왼쪽 가슴을 제가 아세요? 왼쪽 가슴이라는 노래? 네. 지금 인기 굉장히 많은 케이비 씨의 데뷔곡인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그 곡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스타쉽이라는 그 기획사가 굉장히 방송을 잘 잡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3사를 막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폭풍처럼 돌았는데 사람들이 그 친구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너 왜 방송 활동 안 하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없는 가수로 사람들 그 왼쪽 가수 네, 아깝다. 다음에 준비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왼쪽 가수보다는 이 노래가 더 좋으니까 연습사 잘 해볼까요? 안 되나요? 준비된 분들이야. 준비된 분들입니다. 네. 좋아요. 자, 안 되나요? 잘 되겠습니다.